롯데월드를 그렇게 많이 왔지만 아이스링크는 처음 가봅니다. 온 사람들 엄청 많은데 과연 얼마나 재밌게 탈 수 있을지. 빠당!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일단 먹고 시작하겠습니다. 응. 엄마한테 보내주자. 그치? 퍼레이드 공짜로 보기. 와, 이 집은 진짜 볶음밥까지 예술입니다. 이거 배불러도 꼭 먹어야 돼요. 인천에 유명한 갈비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. 흰쌀밥에 돼지갈비는 늘 옳지요. 그래서 나는 먹습니다. 코로나는 존재한다. 배고픈 저를 위해 쏠매가 또 맛있는 만둣국을 끓여줬네요. 쏠매는 맛없다고 그냥 김국이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한 끼 식사입니다. 그러면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. 역시 베이글은 코스트코가 최고예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로제찜닭이 땡겨서 두 찜에서 시켰는데 오늘따라 색깔도 허여멀건하고 맵지도 않고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때까지 먹었던 거랑 달라가지고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상큼 달콤 맛있겠죠? 짜잔, 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제가 감자를 엄청 좋아해서 어릴 때 할머니가 가마솥 한가득 삶아주셨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안 계시니까 삶아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데 매번 귀찮아서 안 삶아 먹다가 올해 드디어 용기 내서 감자 한 박스를 사봤습니다. 이렇게 포실포실하게 분이 올라온 감자를 좋아하는데 유튜브랑 네이버랑 찾아봐가지고 한번 따라봤더니 진짜 이렇게 하얀 가루가 올라오는 거예요.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요거 맛있게 먹어볼게요. 뭐라고? 다시 말해 봐, 엄마. 약 몰라고 으찔러 으찔러. 엄마가 차려준 맛있는 나물 반찬들. 나는 일단 완두콩을 아작낸다. 완두콩 맛있죠? 엄마가 자기가 한 비빔국수 맛있다고 자랑자랑 하길래 무슨 비법인가 했더니 팔도 비빔면. 역시 대기업의 맛은 못 이기죠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와, 진짜 부산을 해마다 한두 번씩은 꼭 왔었는데 광안리는 정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. 한동안 해운대에 꽂혀서 해운대만 갔었거든요.
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익어서 퍽퍽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 속은 엄청 쫄깃쫄깃 닭가슴살 진짜 촉촉하고 쫄깃해요. 우와 대박. 5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. 소매가 명동 갔다가 명동 돈까스라고 하는 맛있는 데를 발견해서 저 먹으라고 히레 돈까스를 포장해줬어요. 종이에다가 이렇게 포장해주니까 참 맘 편하고 좋네요. 그러면은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. 소매 고마워. 오늘 일이 너무 힘들었던 데다가 배까지 정말 심하게 고픈 바람에 너무너무 짜증이 많이 났었거든요.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일단 입에 뭐라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삶아뒀던 감자 으깨가지고 마요네즈랑 범벅했어요. 그럼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먹어볼게요. 와 순대가